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10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 교회 찬양대 찬양.
투덜투덜거리고 왔는데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도 정말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재규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장소로 수고를 해주시고 봉사해 주신 민청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한 번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저의 신앙의 세 가지 표지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주영신앙입니다. 주영.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거야말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또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죠.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영신앙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정말 지금까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불사르도록 충성해 오신 줄로 믿고, 저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이제 고영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신앙의 신조어라고 할까요? 고영신앙.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은 영광으로 보상해 준다. 제가 우리 교단의 총무이신 고영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고영신앙 하면 고영기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금생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얼마나 배를 맞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인가 지방신학을 다니면서 그것도 고통스럽고 끼니조차 이어가는 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또 사명감을 느끼고 시골 백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교회를 지켰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가래침을 얼굴에다 뱉으면서 발로 걷어차고, 윗마을에는 승려를, 아랫마을에는 점장이를 데려다가 놓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망하도록 그렇게 빌었던 사람들. 그때 정말 그 저의 학문밖에 없는 청춘인데 어떠한 자매와 어떠한 그런 여자 신학생과도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어. 그저 교회 개척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3년, 4년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빵도 맞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보고 핍박을 당해봤더니 젊은 날에 그 씨를 뿌린 것을 중년부터 하나님께서 달갑게 그 보상을 해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저의 삶을 명예스럽게 해주신 것을 제가 경험해보았습니다. 정말 젊은 날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고난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은퇴 목사님들도 다 그런 젊을 때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 안에서 거룩한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천영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박관준 장로님과 같은 순교자들은 사실 이 땅에서 살아서 모든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그리고 눈물겨운 영화로운 화관과 면류관을 쓰면서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 내세에 가면 선악간에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이 베마가요 고린도 그 지역의 유적지라면 지금도 고린도의 그 재판 법원이 있습니다. 그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이 앉은 그 자리에 바로 베마라는 글씨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베마라는 글씨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베마 사상,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베마,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13절에서 예수의 빛인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 영광스럽게 갚아주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남 제1교회를 지모하셨던 박영규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저는 그 어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분이 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학생 시절에 읽었고요. 그분이 그 교회로부터 또 아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모든 그 어려운 질병을 극복하면서 나중에 눈물로 쓰신 책 목사님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고 하다 보면 천국의 상급 영광을 까먹고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을 받으면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제 방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감사패, 뭐 국민훈장, 대통령 표창, 뭐 수많은 미국 대통령이 받은 감사 편지, 또 미국 하원 의장으로부터 받은 뭐 수상, 또 대한민국 목사 최초로 미국 국회의원에 등재된 여러 가지 등재패들. 놀 데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날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겠죠. 많이 활동하고 많은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서 이제 기도원에다가 또 요즘 받은 것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눈물겹고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어떤 분은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훈장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관 면류관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수고와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오늘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상에 대한 목표, 천국 상급과 보상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건강 지키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연합은 신학적인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공익과 그리고 공공선 또 목회 생태계 교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문화와 모든 뭐라고 할까요 사상은 결국 국회로 가서 입법하러 갑니다. 정말 지난 정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저 차별금지법 정말 염려하였지만 이제는 뭐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난 기간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옥죄어오는 반기독교 악법들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실한 연합기관과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막아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 천영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성급이라고.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민창기 목사님을 뵈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총회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총회가 저에게, 임원회가 저에게 맡겨주셔서 우리 민창기 목사님께 정말 빌다시피 허리를 숙여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드려서 우리 존경하는 민창기 목사님이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너그럽게 결국은 하나 되는 것은요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낳게 되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또 일치, 이것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민 목사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면 우리 총회는 엄청난 어려움, 장작교단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누를 끼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 민 목사님께서 큰 용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민 목사님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우리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즐겁고 만남의 시간과 또 오늘 특강을 통해서 존경하는 이영신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더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주영신앙과 고영신앙 그리고 천영신앙이 우리 존경하는 은퇴 목사님들의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이 새 기둥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게 하시고 이 새 기둥으로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